갈게요. 네네. 그런 말 있잖아요. 빨리 갈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갈 때는 같이 가라. 이 어려운 얘기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오늘. 아니에요. 너무 맞는 네, 말씀이신 거 제가 예? 뛰면서 그날 뛰면서 배운 게 시간 단축했잖아요. 그래요. 그런 얘기 네. 해주세요. 함께 뛰는 마라톤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요. 뛰는 이 인생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당연하죠. 네,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.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. 네. 마라톤도 함께. 네. 한 번 더 뛸 생각은. 그냥 막연하게 전에는 아 결혼할 사람 생기면.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. 네, 저 유재석 씨 되게 좋아요. 저기요. 야 이거 테이블 치워라. 아니 우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. 아니 안경 쓴 사람 좋아요. 안경 쓴 사람. 안경 쓴 사람. 전 뭐 안경을 벗고 있습니다. 이런 안경 말고요. 동그란 안경. 제동아 사랑해. 근데 사실 처음에는 사고 나고 막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시절에 나는 이제 20살에서 3살은 이제 20살 떼고 3살로 살자 생각했어요. 이렇게 여자가 아닌 그런 아이로 살자라고 생각했어요. 네네. 그렇게 대해졌었으니까 스스로도 아 누가 이제 나를 이성으로 봐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차곡차곡 접어놨는데 이제 홈페이지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. 아, 저를 이성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제가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로 살아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 접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. 네네. 네, 뭐 진실한 네네.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네. 제가 그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없네요. 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투덜거리고 그러잖아요, 그죠? 많이 반성을 하게 합니다. 저희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.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. 비단 화상이 아니라도 이렇게 인생의 화상과 같은 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고통을 네. 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. 너무나 앞이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여기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네네. 아니라 아, 이게 터널일 것이다. 내가 분명히 이 터널을 지나고 네네. 계속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드러나는 그 터널 끝을 만나게 될 거다. 그 마음으로 계속 걸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나온 그 길이 동굴이 아니었고 우리 인생의 짐들이 다 그렇게 그 중간에 가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거긴 동굴이잖아요. 동굴로 네네. 끝나는 거잖아요.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.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많거나 해도 사실은 살아있다는 자체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? 네.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, 진짜. 제가 막 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. 아, 예, 말씀하십시오. 네, 저를 오늘 보신 분들이 저렇게 생기고 저런 삶을 사는데 막 저랑 비교해서 나는 건강한데 나 잘 살아야지,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당장 포커스를 집중하는 걸 저를 안 보고 성유리 씨 보면 그 감사는 당장 불행이 되는 거거든요.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좀 스스로에게 좀 절대적인 것들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그죠? 시청률도 저희가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. 네? 시청률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아니야. 시청률 말도 안 되기라고 야! 당장 급한데 이러고 있어. 지출이 무조건 잘 나와요. 저희 힐링 캠프의 공식 질문입니다.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? 여러 가지 순간들을 떠올렸는데요.
저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. 제가 병원에 있을 때